안녕하세요. 천신궁 황후신당입니다.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자, 천신궁 황후신당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재물 운을 상승시키는 또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.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지갑을 갖고 다니시잖아요. 헌 지갑은 비싼 거가 아니어도 좀 바꾸시는 게 좋고, 지갑은 좀 밝은 색으로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. 돈을 우리가 막 이렇게 지갑에 함부로 넣잖아요. 함부로 넣으시는 것보다는 이게 지갑이면 요렇게 이 돈이 앞면을 오게 이렇게 넣으세요. 정리를 하실 적에 이렇게 앞면이 넣어서 이렇게 닫아서 갖고 다니시면 재물의 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돈은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는 또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. 우리가 집에 이렇게 항상 덮고 자는 이불이 있잖아요. 이불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잘 빨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지저분한 상태로 주무시는 경우가 있는데 좀 어려우시더라도 내가 덮고 자는 이불은 깔끔하게 세탁을 해서 덮고 주무시는 게 훨씬 더 기운이 좋습니다. 옷을 구입을 할 적에 구제옷이라고 있잖아요. 남이 입던 옷을 또 한번 내가 사서 입는 그거는 저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런 데에서 따라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이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80, 90%입니다. 거기서 또 이제 빵꾸 난옷 있잖아, 왜 요즘에. 어? 이거는 재물이 나갈 수가 있어요. 멋으로 입는 거 한두 번 좋은데, 굳이 또 빵꾸 난 옷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이거는 내 옷에 재물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새거나 나갈 수 있으니, 이렇게 구멍이 나서 패션으로 입는 건 좋으신데, 그걸 즐겨 하시는 맛이라는 거. 그러면은 네. 뭐 친구나 가족한테 물려받은 옷이나 나이옷안 입으니까 뭐형 입어 이런 거는요? 상관없어요? 그런 거는 괜찮아요. 가족한테 이제 물려받은 옷이나 뭐 친척이나 뭐 이런 거는? 그렇죠. 괜찮은데 그 사람이 아팠던 사람이나 또그 사람의 기운이 안 좋거나 특히 돌아가신 분 옷. 그걸 기념한다고 꽁꽁 싸들고 계신 분 있어. 이분들은요, 돌아가신 분의 물건은 다 소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엄마가 입으셨던 옷, 우리 엄마가 들고 다니셨던 백, 우리 아빠가 입으셨던 옷, 이런 것들은 소각을 하시고, 엄마, 아버지를 기억하시는 건 좋지만, 돌아가신 분 옷은 절대 입으시면 안 됩니다. 또 집안에 두어서도 좋은 일이 없어요. 여러분, 경자년 힘드시더라도 힘내시고 다가오는 신축년에는 좋은 재물은 많이 받으세요.